전차 한 대가 아쉬운 우크라이나가 독일 전차를 거부했습니다. 독일이 보낸 레오파드1에서 다수의 결함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19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드1을 유지하고 보수할 숙련된 기술자가 없어 이 전차로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폴란드 남부 도시 르제슈프에서 독일 전차를 인수했는데요. 여기서 일부 전차에서 결함을 발견한 겁니다. 전차 검수를 위해 기술자를 보낸 독일은 해당 전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최전선에 투입되기 전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특히 전차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독일은 일찍이 110대의 레오파드1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첫 10대의 레오파드1 전차에서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봄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레오파드1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는데요. 일각에선 당시 전차에 마모가 발생해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전차의 수리 기술 교육보단 전차병 교육을 우선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중요한 단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 전차군단 독일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된 셈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4억유로 상당의 무기와 원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이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 한편 미국이 지원을 약속한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곧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19일 AFP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독일 람슈타인 미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이전에 약속했던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곧 우크라이나에 들어온다며 이를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AFP의 미군 전차들이 수일 내로 보내질 것이며 몇 주 안에 모두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연말까지 M1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로 가는 전차들은 120mm 열화 우라늄탄으로 무장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열화 우라늄탄은 일반 철갑탄보다 관통력이 2배 높아 대전차용 탄환으로 효과적이지만 방사성 먼지를 만들어내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